기쁘실 거예요. 네. 네. 태양의 후배. 여러분, 용기를 주십시오. 자, 빼콤을 넣어서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곳에 컬러를 넣을 거예요. 왜냐하면 머리를 뭉텅뭉텅 이거 전체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부분적으로만 느낌을 좀 내. 머리가 단숨에 개 기억털이 됐대요. 기억털. 100% 정도 읽으셔도 됩니다. 유리 씨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해도 이쁘시네요? 이렇게 좀 아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. 왜냐하면 머리 상태를 보니까 자, 요 상태에서 빠져나온 머리만 컬러를 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바르시고. 뭐 어떻게 되니 묻지 마십시오. 뭐가 좋다고 보십니까? 여기도. 아, 제가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. 감기 걸리셨구나. 감기가 너무 심해서. 자,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다. 아이 뭐야? 뭐야? 깜짝이야! 아이 뭐야? 뭐야? 깜짝이야! 화장이 지워집니다. 자, 헤어를 제가 다 준비를 지금 해왔어요. 이 색깔을 왜 물에다가 섞느냐 하면 쨍하게 낼 게 아니고 빈티지한 느낌이 들잖아요. 네. 컬러 한 지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 느낌으로 네. 제가 만들 거란 말이에요. 샴페인 골드 브라운이 나오잖아요. 조금만 흔들어서 살려주고 태양의 후회 시즌 2 나왔대요. 태양의 후회. 작가님 괜찮으십니까? 전 언제쯤 괜찮아요. 자,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는 컬러 시간이 옵니다. 자, 보세요 여러분. 그린 컬러 한번 넣어볼게요. 한 100분의 1 정도로만 타가지고 넣으시면 된다고. 이렇게. 신선한 미역이네요. 그 다음에 타올 가지고 살짝 닦아주시고요. 4대강 머리요? 내 생일국이요? 네. 자, 그 다음에 노란 색깔 한번 해볼게요. 보라 색깔. 그림 놀이 하듯 마음껏 그냥 하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빗어내 볼게요. 제 머리가 좀 개털입니다. 근데 참 생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컬러를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참 잘 나온 것 같아, 컬러가. 아, 저희가 한번 벗어볼까요? 자, 이런 느낌은 되게 예쁘게 표현되죠? 이런 느낌으로, 그렇죠? 컬러별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숨어있는 약간 빈티지 보라색. 10년 늙은 레드벨벳?